마다가스카르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재훈 선교사가 국민 훈장인 목련장을 수상했습니다. 3.1절을 맞아 한일 양국의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른바 태움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플로리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청소년들이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거리 시위를 벌인 이후 여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CNN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70%가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데요. 총기업회와 정치인들의 변명이 궁색해졌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도 무장을 해서 더 센 무기로 대응하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결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모든 일의 열쇠는 바로 사랑이 전제돼야 비로소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선교는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아프리카 우진 마다가스카르에서 이행하며 최근 대한민국 목련장을 수상한 이재훈 선교사를 김보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13년째 의료 사역을 이어온 외과의사 이재훈 선교사. 이재훈 선교사는 어린 시절부터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 선교사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약국도 없는 오지 지역을 찾아가 이동 진료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재훈 선교사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에 가슴 아파합니다. 환자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사 한 명이 그 어떤 일을 환자를 다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오지에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데 수혈할 수도 없고 수술은 해야 되고 응급한 환자들은 오고 이럴 때 또 그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가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의료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마다가스카르의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많은 환자들을 볼 때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커다란 호수에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붓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미미한 일밖에 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그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한 환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이재훈 선교사는 축적된 선교 노하우를 기반으로 마다가스카르 현지 의료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함께 의료 선교를 펼쳐나갈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 아주 가장 흔한 질환을 20개를 뽑으면 거의 98% 환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오지를 찾아가면서 일을 했지만 20가지 질환만 잘 배우면 98%의 환자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 오지 의료 전문의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외침이 아프리카 오지의 의료 선교로 열매 맺기까지. 주님의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었던 이재훈 선교사의 기도가 마다가스카르에서 복음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24대 대표회장 후보들의 자격을 놓고 오랜 논쟁을 벌인 끝에 엄기호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번 한기총 속회 총회는 일부 총대들 간의 마찰이 일어난 가운데 시작됐으며 엄기호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한기총 위상을 다시 올리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군 장병들을 위한 위문 찬양 예배가 17사단 늘빛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빛을 향하여 전진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군 장병 위문 찬양 예배에서는 임마누엘 교회 SLS 찬양단이 방문해 장병들을 위한 위로와 기쁨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1절을 맞아서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다 더 발전적인 한일 관계가 되도록 바라는 마음은 양국이 동일하겠습니다만 항상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종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본의 신학자는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본 아카바네 성경교회 노데라 히로부미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일본인이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연구하셨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나요? 저는 그 신학교 졸업하고 시골에서 진리원과 목회 전도했는데 일본 선교의 어려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많은 한국교회에서 배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40년 전에 유학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한일 간의 기독교 교류는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영화진에 묻혀있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바로 소다 가이치라는 분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다 가이치는 1867년 히토 히로부미와 같은 고향인 야마구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아시아 각지에서 일하다가 대만에 있었을 때 출국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국 사람을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은인인 내 나라인 한국을 사모하고 1905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평양의 대부흥 때 예수님을 믿고 헌신해서 일제시대 끝날 때까지 고아원에서 일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연락 보인원이 되었습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리아카 그리고 먹는 곳을 받으려 걸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부족한 음식을 나누면서 고아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을 생활하면서 고아들을 키웠습니다. 고아들이 하늘 할아버지, 하늘 할머니, 그 아내를 하늘 할머니라고 부르고 3,000명 고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슈바이자라고 했습니다. 해방 후 일본과 한국의 국교 없는 군사 시대였습니다만은 전부로부터는 일본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문화 훈장을 받았습니다. 교만한 일본의 침략 전쟁에는 너무 미안하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하면서 배정 후에는 침략의 최결과라 결과다 회개해라고 일본 전국에서 설교 했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해집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에도 소다 가이치라는 이름이 거론됩니까? 거의 사람들 일본 사람들 모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관한 관심이 높여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했을 때 23년 전에는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제시대에 일본 정책의 비판적인 인물은 차학사관이라고 해서 우익적인 사람으로서 무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유명이라고 해도 일본에서는 무명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나은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두 나라의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비록 작아도 하나님과 사람을 앞에서 진실한 삶을 남기는 것이 미래 역사의 유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동파해서 국익을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소다 가이치의 삶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소다 가이치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철저히 섬기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한국 사람처럼 되어 한국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구속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신입직원 태움금지법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신입 간호사의 자살로 논란이 된 태움 행위의 처벌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규율 문화, 개선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황소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그동안 그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사실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간호사가 스스로 자살한 사건, 이번 사건은 사회적 문제로 계속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글쎄 누가 하나 죽어야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그렇죠. 수 없는데요. 최근 대형병원에 6개월 정도 근무한 신입 간호사가 네. 태움 문화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연구가 있는데요.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의료기관 내 갑질 문화와 인권유린 실태조사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분석 결과를 봤더니 간호사의 83.8%가 직무 관련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네. 적이 있고 41.4%가 소위 태움이라는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태움이 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네. 영혼이 제가 되도록 태운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이제 말하자면 길들이기를 한다 네, 예. 이런 것이라는 이게 규율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태움이라는 말, 그 말도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네. 그만큼 괴롭힘의 행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신체적인 폭력, 뭐 정서적인 네. 폭력, 언어적인 폭력 등의 행위가 주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뭐 말을 잘 안 듣는 직원의 경우에 왕따를 시킨다던가 말을 함부로 한다던가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때리기도 한다던가 이런 문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왕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학교 사회에서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할 때 학교만 졸업하면 괜찮겠지. 그렇죠. 어른 사회에 가면 괜찮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참으면서 견뎠던 아이들이 많았을 텐데 만약에 이것이 이런 문화가 사회 전반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출구 없는 괴롭힘 문화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 군인들만큼이나 위계질서가 이제 강한 곳이 간호사 사회다 이런 것은 뭐 좀 한간에 소문이 있었고 네.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 수준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저는 몇 해 전에 뭐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에서도 이렇게 군대와 네네. 다를 바 없는 문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의사나 간호사의 경우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대형 병원일수록 위기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고 또 필수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어떤 스타일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소위 군기를 잡게 되는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조직마다 운영하는 특색이 있고 또 그 특성상 그렇죠. 엄히 훈련해야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필요 이상의 뭐 강요나 처벌이 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것이죠. 네, 사람은 이제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집단을 이루고자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고 그 집단 속에서 자기가 우위에 처하고 우위의 지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안에서 그들만의 왕국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결국 더 센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구조가 일단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이제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그런 경우가 네, 많이 네, 발생하는 네. 것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근로기준법 기준법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한할 제도가 없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원래 근로기준법은 근로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근로자의 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네. 하는 이제 법입니다. 뭐 일단 고용한 노동자는 함부로 이제 자를 수 없다든지 네. 몇 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네. 이렇게 직장 내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 문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 법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새롭게 이제 입법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처벌, 이런 문화 자체를 아예 처벌을 할 수는 없는 네, 것은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돌림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구성하는 하부적인 요소들 중에 말하자면 뭐 폭력이 있었다면 폭력이 네. 폭행이나 상해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 집단 내에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 하면 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그렇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괴롭힘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행위들을 따로따로 떼서 그것이 형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를 봐서 고소나 고발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한다면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지만 이것이 단지 이런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그렇죠. 않고 또 네. 형법상 처벌을 하려면 이제 입증을 또 피해자 쪽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조직 내에서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사실상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런 고소고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네, 예. 또 이번에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을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좀 법안이 발의되면 좀 제도가 개선이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얼핏 드렸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직장 내 네. 따돌림이나 뭐 왕따 문제나 괴롭힘 문제 그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법령은 현재는 없기 때문에 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발의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의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일명 태움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실제적인 법안의 명칭은 아닐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 쉽게끔 이런 별칭을 붙인 것인데요. 네. 직장 내에 소위 갑질을 금지하는 법안이고요.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강압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금지하는 처벌 규정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부적으로 하위 항목을 어떤 형법적인 그 형법에 어긋나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도 전체적으로 어떤 이것이 괴롭힘 문화에 해당된다, 어떤 강요에 해당된다 하면 그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게끔 지금 법안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생기고 나면 정확히 법에서 처벌하는 왕따 행위가 무엇인지 그렇죠. 법에서 처벌하는 괴롭힘 행위가 무엇인지에 네, 예. 대한 인식 수준이 조금 올라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태까지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것도 사실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겠구나 혹은 내가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이것이 뭐 왕따일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네. 내 행위가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면에서는 충분한 이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법안으로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복음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 또 자유, 네. 평등, 사랑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할 때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가치관 시선이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을 닮은 존재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좀 존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또 순리대로 또 하늘의 원리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람답게 대한다는 네. 것은 사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사실 우리 현재 상황은 어떤 법안을 발의해서 네. 이것을 감시하고 이것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필요한 상황에 지금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자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되고 상시 모니터링하는 이제 시스템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고도 혼자만의 그러니까 사회의 자정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렇지 않은 수준까지 오니까 이제 아 어쩔 수 없이 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인식까지 온 거거든요. 네, 예. 근데 법이 없이도 자정적으로 누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나 네. 인식 수준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들을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 제대로 우리가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생기고요. 네. 어찌됐든 이런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이나 태움 이런 문화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든 좀 개선책이 있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이제 아까 조사에서 네.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80%를 넘는다고 네,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지금 과중한 업무에 의사나 간호사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결국 태움 문화라는 것은 이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자기보다 약한 쪽으로 풀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소위 환자로부터 갑질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도 먼저 좀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 그러려면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좀 병원도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네. 간호사분들의 인력도 확충이 되어야만 네.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될 수 있겠지요. 그렇군요. 예. 사실은 법과 제도라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을 이렇게 갖추어 간다면 실제적인 변화는 내적 변화일 텐데 맞습니다. 사람의 예. 변화 예.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부터 기능적인 또 자신의 어떤 그 은사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부족함을 메워주는 네. 그런 어떤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맞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곳에서 일터 직장에서 예배자로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와 시작이 맞물려 있는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무리될 것과 시작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는 3월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